일제 말기 성서 조선을 창간하여서 조선의 소망은 성경이라고, 그리고 그 성경 통하여서 민족의 아픔들을 일깨우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김유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이웃이 있고 앞서가는 선각자가 있고 군바대할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하며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일제 말기라서 좋은 이웃은 교회를 얘기했을 것이고 앞서가는 선각자는 교회의 성도들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군바대해야 될 스승은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산교회는 우리 사랑지방의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연의 한국교회의 좋은 이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각자가 되시고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배워마땅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마산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좋은 목사님과 또한 장로님, 선도인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땅 가운데 세워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마산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정말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선교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 어느 교회에도 뒤떨어지지 않게 정말 선교의 열심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제가 마산교회를 좋은 이웃으로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마산교회 성도들을 좋은 선각자로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마산교회 목사님을 좋은 스모같이 여기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뿐입니다. 저는 마산교회를 잘 모릅니다. 제가 마산교회를 아는 것은 고작 10여 년. 그러나 1154년에 시작된 마산교회가 되어져서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얼룩져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스쳐가졌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영광의 열광으로 기념드리라고 믿습니다.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산교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산교회가 1954년에 시작되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으로 70년을 눈물과 기도로 보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귀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마산교회가 이제는 70년을 넘어서 지역과 민족, 세계를 향하여서부터 힘차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공이 되신 마산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